네, 이승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오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야, 저는 이게 네. 좀 굉장히 심각한 판결이에요. 아,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관련자들이. 아 이게 좀 봐주기 판결이구나.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선수 이모 씨, 김모 씨, 권오수 씨 모두 다 집행유예 판결하니까 아 이건 뭐 특검해봤자 별거 있겠어라고 하는 인식을 확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원에 네. 어떤 압력이 가해진 건지 아니면 이심 전심 판결인지 네.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솔직히 사법부가 최근에 네. 아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부인을 네. 어떻게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인사가 될 수 있잖아요. 판사가 만약에 세게 때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인사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다음에 또 검찰이 범죄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최근에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많이 소환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실까지도 압수수색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당사까지 굉장히 판사들도 좀 압박감, 부담감을 엄청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오수에 대해서 주가 조작한 것은 맞지만 시세 조정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그래서 그게 뭔 머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 실패한 주가 조작 사건.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를 확 씹어준 거잖아요. 아 주가 조작인 건 맞대. 굉장히 엄하게 처벌돼야 돼. 근데 이건 이득을 본 게 없어. 실패한 주가 조작이야.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야라고 하는 건데. 그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실패 이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만 예, 아직은, 네.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남겨진 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익들을 계산해봤을 건데 이게 수사가 미진했던 건지 정말 이익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더 이상한 게 네. 아니 주범이라든가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모두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남들은 다 실패한 주가 조작인데 왜 이 김건희 여사만 이익을 봤을까? 라고 생각 의심이 들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권오수 회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권오수 회장이 특별히 챙겨준 건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였잖아요. 아 그러면 뒷배가 있어서 이 사람을 특별히 챙겨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 있잖아요. 네, 최은순 씨. 최은순 씨 사기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네. 해서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네. 아마 추징금도 한 20억 정도 나왔던 걸로 내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병원에 돈도 투자했고 운영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있었어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무죄 나오기 힘든 사건인데 1심에서 3년 나온 걸 무죄로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1심 3년 나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되고. 그렇죠. 2심 무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죠. 그러면 장모님 재판이 2심에서 열렸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이라든가 허위 수상 경력도 이걸 가지고 강사에 취직됐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정말 맞다. 어떤 게 맞아요?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무마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 됐으면 다 무마에 시켰을 거냐. 그건 역으로 우리가 대통령 됐으니까 무마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 무마. 솔직하네 한 장관. 아유, 솔직해 아주 그냥. 예? 계속 그렇게 솔직하세요. 네. 아 근데 그 좀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단계, 2단계인데 그 포괄해야 네. 된다. 아니다. 뭐 그래서 김건희는 나중에 수사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주가 조작을 10년입니다. 네. 근데 이모 씨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선수가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주가 조작이 실패하고 김모 씨로 선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바뀌었으니까 야 선수도 달라지고 주가 조작 방법도 좀 달라지고 시기도 좀 다르니까 이건 따로 보자. 아 따로 보자. 아 따로 보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모 씨가 주가 조작한 사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모 씨가 한 사건은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덜 지난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10년으로 보니까 한 건으로 봐서 아직은 남아 있다. 그 2011년까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도까지.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이 그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네. 재판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건 다 한 건데 네. 문제는 김모 씨가 주가 조작을 했을 때에도 1단계, 예, 2단계에서 아, 2단계에서 김건희 여사도 2단계에서도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네. 결국에는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그건 법원의 판결인 거죠, 지금. 법원의 판결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알아서. 네. 어떤 생각을 그러면은 그럼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네. 이번에 권오수 씨라든가 모든 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아, 그럼 특검 가도 김건희 여사도 뭐 세봤자 집행유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주가 조작되고 있었고 여기에 관여된 게 있다는 게 공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네.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된 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별건 수사잖아요. 네. 그냥 뭐 이거 하나 하고 또 안 나오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니까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 조작까지 또 한번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2000몇 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죠. 2012년 3월 달에 결혼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포착을 해요. 그리고 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까지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은 공수일과장을 하고 가장 실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굉장히 실수였죠. 그러면 사건 번호 133호의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이 왜 수사가 안 됐을까? 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경찰 내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또 내사가 우야무야 종결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2012년 3월 달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한 건지 네. 아니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건지 그래서 이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가 중단된 건지 예.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은폐 의혹까지도 특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이거 뭐 줄줄이 사탕이네. 변호사님 네. 말씀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죠.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양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특검 얘기부터 먼저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일심을 봤을 때 결국은 왜 그럼 거기 공범들이 다 줄줄이 다 하여튼 집행유예도 뭐든 간에 받았는데 왜 김건희 씨는 수사를 안 했느냐. 근데 그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덕수 총리가 시인했잖아요. 검찰이 소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예, 소환은 불응했다. 소환 불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다 얘기했고 뭐 8천만에 매도했다. 사실상 전주로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아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 또는 뭐 여당에서 하는 말들이 네. 아니 문재인 정부 수사했는데 그 핵심이야. 문재인 정부 때 왜 해결 못하고 기소도 못한 사건을 지금 하냐고 예. 아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때 기소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대장동 하죠, 성남 FC 하죠, 쌍방울 하죠, 백현동 하죠, 또 정자종 한다고 그러죠. 뭐 끝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네. 김건희 여사 수사도 해야죠. 왜 못 합니까? 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니 보시죠.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윤석열 네, 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쉽게 못하죠. 그 정의로운 검사 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홍준표 씨가 그 얘기할 때 샐러리맨 검사라고. 아. 아니,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을 수사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미 검찰 집단이 권력 집단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보스의 부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수사를 한다면 검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죠. 승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고. 아니 좀 수사하는 척하다 보면 뭐 외국도 보내주고 미국에 뭐 세계 은행도 보내주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공판 검사가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하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최은순 씨가 전화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외국에 가고 한 명은. 또 한 명은 뭐 어디로 갔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항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소하더라도 그 공범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김건희 씨 또 최은수 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판 검사들도 바뀔 테고. 아니 이제 공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9개월 됐잖아요. 네. 지금 수사 안 하는데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네.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고 하는 정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 어떤 검사가 불편하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정권 바뀔 때 정권 바뀌거나 또는 나중에 특검으로 가면 아 당신 왜 무혐의 처분해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사 감옥 가야 되는구나 그럼 감옥 가거나 처벌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사도 못 하는 거지. 수사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좌천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서는 무혐의 처분 하라 그럴 거 아니야. 너 왜 안 해? 빨리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네. 뭉개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권오수 씨의 형이 확정되면 또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내에 수사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권오수가 형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근데 만약에 권오수가 뭐 검사도 권오수도 항소를 안 해버린다. 그럼 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아 지금 그런 거 아직 항소했다는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검사도 안 하고 권오수 씨도 안 해버리면 어차피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벌금 3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추징금도 이게 확정되면 공소시효 끝나요? 아니 공소시효가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럼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공소시효도 같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확정되고 조금 지나면 만료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안 했다? 그건 뭐 이건 확실하게 김건희 씨 처벌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특검을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이걸 한다라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너무 늦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권오수가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특검법에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특검법에서 넣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특검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수사를 해서 급한 거네요. 기소를 해야죠. 그렇죠. 급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권오수 씨가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항소 하나 기부업하겠어. 포기하겠어. 검찰도 아 그래 우리도 안 해. 예.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럼 김건희 여사는 아 그걸 노리는 전술일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도 못하고 계속 예. 뭉개기만 하고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2단계에서의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가 계속 나왔죠 이게?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네, 네.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 네. 권오수 씨 판결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판단이 안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건? 판결문에 보면 별지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주가를 조작하고 몇 월 며칠 날 누구의 계좌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이게 쭉 나오는데 네. 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지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쭉 써놓는 게 있거든요. 예. 표처럼. 예예.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선수 김모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네. 언제 허위 매도를 하고 허위 매수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무죄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리고 보면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던 데 있어서 네. 증권에서 직원한테 전화해서 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거 떨어뜨릴 거야 네. 이거 팔아야 돼 네. 내가 너한테 뭐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해요. 그게 녹음이 돼요. 그게 공판 과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선수 내 계좌는 선수 이모 씨하고 나만 사고팔기 해라. 그 나왔어. 그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맡겨놨잖아. 계좌를 맡겨놨는데. 맡겨놨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얘들이 나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씨는 믿는 거죠. 선수는 믿는 거예요. 선수를 믿지 않으면 주가 조작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라는 짙은 혐의는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걸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주 돈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시세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어느 한때는 관여 비율이 50%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하루에 뭐 3억 정도 매매가 있었다. 네. 1억 5천이 김건희 여사 건 거예요. 그만큼 관여 비율이 높고 김건희 여사 그럼 돈만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발렘이면 전주 있잖아요. 예. 이번에 무죄 판결난 전주가 있어요. 예, 예. 손모신가 그 뭐. 전주 나도 돈만 맡겨놨다.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1억 1천만 원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아 손실 봤어. 손실을 봤으니까 아 내가 1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아니 1,10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으면 이렇게 손해를 받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한 1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으면 10억을 벌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오수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내부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모 씨나 이모 씨하고 전화한 거라든가. 그게 통정거래입니까? 통정거래. 야, 8만 주 팔아주세요. 맞아. 지금 8만 주 때려야 됩니다.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8만 주 때려줘요. 8초 만에 그냥 때렸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게 통정거래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 그렇죠. 시세 조정에 참여했다라는 거네. 완전히 그렇죠. 김건희 씨가. 네. 김건희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무혐의 처분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판단에 가면 권오수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겠네. 너 항소하지 마. 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 보니까. 있지. 그럼 검찰에서 검찰 지금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 네. 항소 안 할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검사가 항소하면 권오수도 항소하겠지만 검사가 안 하면 권오수가 항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항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런 시기다. 자, 그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언제 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검찰은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강력하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치나 보다. 근데 뜬금없이 치기 어렵잖아요. 아, 또 한 번 안 부르는 자꾸 부르는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범죄자 프레임을 확 씌워주고 싶었는데 나가서 뭐 성명 발표 너무 억울하다 하고 성명 발표하니까 아 이게 검사가 맨날 부르네. 어. 아 근데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안 부르네. 아 이게 야당만 탄압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열받아서 저는 쌍방울 사건을 확 터트린 것 같아요. 대북 송금이다. 뭐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나온 게 없잖아, 도대체. 아 나올 게 없죠.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랑 전화 통화도 김성태 씨가 안 했고 전화 통화 검찰 주장에 따라서 두 번 했다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1월 달하고 12월 달. 근데 그것도 옆에서 바꿔져 가지고 아니 그리고 각자에게 모친상이 있는데 조문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도 직접 못 하고 모친상도 안 가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왜 30억을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줘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무슨 혐의로 치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하고 성남 FC는 뭐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대장동은 뭔 사건 뭐예요? 그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승인을 해줘서 대장동 일당에게 많은 돈을 혜택을 줬다. 428억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했다. 이런 것들로 치는 거죠. 그 무슨 범죄예요? 뭐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아, 그다음에 뭐 두 개하고 또 뭐 갖고? 그 일단은 그 두 개인데요. 위례신도시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대장동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428억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초과 이익 환수정 그렇게 떠들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확정 이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428억 뇌물 약속을 2015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네. 2016년도에 1,100억을 환수를 하잖아요. 아니, 뇌물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어떻게 1,100억을 환수해요. 그래서 이게 약하니까 성남FC까지 끼워넣는 것 같아요. 하나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상당히 정치화된 사건으로 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에서 누가 더 국민적 동의를 받느냐. 이것이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변호사님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략을 딱 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 다 무죄 나오고 야당 탄압 이런 역풍이 불면 네. 반대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야죠, 근데. 아, 물론 잘해야. 네. 물론 잘해야지만.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 된다. 이런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민주당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우리 저 변호사님 시간 되실 때 저희들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